예, 안녕하세요. 전국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협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분이 협박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님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자는 협박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부모님입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협박 사건으로 청소년인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학교 통보를 한것 같습니다. 문장이 비문이라 가지고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아이가 남의 아이를 협박을 해서 그 협박이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화가 된 시점인데 우리 아이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우리 아이 학교에 통보를 한것 같습니다라는 문장이죠. 경찰 측에서는 조사도 받지 않아서 아직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피해자가 다른 지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우리 아이가 경찰에 조사를 받지 않았고 협박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부인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피해자가 다른 지역에 삶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피해자와 우리 아이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뜻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경찰인 척, 경찰 사칭을 하여 모모 학생이 우리 아이한테 이래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통보한 것인데 원래 이래도 되나요? 아니면 이런 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급합니다. 질문이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내용 같습니다. 우리 아이라고 계속 일컬어지는 것은 가해 학생입니다. 협박죄의 가해 학생인데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 측 학교에 알린 거예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협박해가지고 협박죄로 지금 경찰에 조사 중이다. 그리고 질문자의 질문을 보면은 경찰을 사칭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칭 여부는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뭐 내가 경찰관이요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뭐 경찰서에서 관련 문제로 전화드렸다라든지 아니면 경찰 관련 문제로 전화드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피해 학생 측이 명백히 거짓말을 해서 학교 선생들한테 알리지 않은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학교 선생들한테 알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연성 등이 인정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설령 공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사실유포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익목적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를 위해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혹은 청소년 사이 범죄의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 측 학교에 가해자 측이 이런 이런 일을 해서 우리 아이가 피해자고 지금 그 건으로 경찰에서 조사 중이다라고 알린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피해자 측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환 변호사였습니다.